173번. 엑스에 대한 다시 fx를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럼 f1은 0 소리겠네.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7이 된다. f-3은 마이너스 7. 이 당시 fx를 x-1,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자, 이거 몫을 qx를 합시다. 여기 나머지를 rx라 할 때, r4의 값을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자, 이건 너무 평범하죠, 그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면 되죠. 이게 2차니까. 요거는 1차 이하가 와야 되겠죠? 1차 이하. 와야 되니까, 요거는 ax 플러스 b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f1 하게 되면은 0이니까, f1은 0은 a 플러스 b가 되고, f-3은 이쪽이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저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의 더하기 b가 되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7은 4a가 되죠. 그죠? 그럼 a는 4분의 7. 4분의 7이고, 그럼 b는 여기서죠. 알 수 있죠. b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그러면은 rx는 4분의 7 x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죠. 여기에 뭐 그랬죠? R4를 그랬죠, 그죠? R4는 7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4분의 28, 28에서 7을 빼면 4분의 28을 7을 빼면 21이 되겠죠, 그죠? 뭐 소수 두 자리를 구해라고 구합시다. 71, 21, 4, 45, 20, 10, 428, 4520는 5.25. 요거 초등학교 때 연습 많이 하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 초등학생들. 자,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